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욕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일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송전 대표가 돈봉투 전달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고되면서 공천 등 총선 판도가 유동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의원과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법원은 송전 대표가 돈 봉투 사건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도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셀프 술영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법원은 아니지만 검찰을 굉장히 압박했던 이런 모습이 그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로 본 거죠. 송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검찰은 돈 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임에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21명의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광주 전남 현역 의원도 4명이나 포함됐습니다. 돈봉투를 수수했다고 여겨지는 그동안에 보도된 한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진다면 그러면또 공천 문제하고 또 그렇죠.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명단에 론된 의원들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경우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총선 4개월을 앞두고 돈봉투 살포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의 총선 구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